귀해. 무시하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렇게 말을 잘 알아먹으면 좋죠. 이리 와, 이리 와. 하지만 꼼짝도 않는 녀석. 가만히 있네. 차한테 번이라고 그래라. 매! 이리 와, 이리 얼른 와. 애타게 불러도 굳은 듯 한자리에 서 있는데. 들은 척도 하네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다. 불러서 오면 얼마나 좋아. 우거진 숲을 사이로 보이는 송아지. 한동안 빤히 쳐다만 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급하게 녀석이 사라진 쪽으로 들어가 보지만 사람이 갈 수도 없는데? 찾을 수도 없는 것으로 사라진 송아지. 눈앞에서 허무하게 놓쳐버린 게 벌써 수차례라고. 한 먹이 못하려. 녀석을 유인하기 위해 먹이도 놓아보고 덫까지 쳐봤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아저씨의 애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게다가 요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근처 논밭까지 휘젓고 다녀 더 문제라고. 사람들이 본게 여기서 풀 뜯어먹 들어가고 하니 별인데 다 벌만놓고. 배고프니까 상품만 열대도 다 벌만하지. 인적이 드문 시간에 야산 인근에 또 발자국을 남긴 녀석.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한 상추밭을 한바탕 모조리 밟고 돌아다닌 모양.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면 더 큰일이다. 이거 마늘만 망치면 이제 가만 안 둬. 또 얼숭부리답게. 잡히지 않는 이 녀석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 마리가 큰일인데요. 가출한 지 오늘로 11일째. 아저씨 혼자 힘으로 녀석을 잡기는 힘든 상황. 인근 구조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손수 지도까지 그려오신 아저씨. 어저께 묶어놓은 데가 여기란 말이 반나 여기서 넷째가 나왔단 말이야. 이 근방에가 전부 막 발톱이 천재라. 옛날에 뭐 철저히 독생이도 뜯어먹고 물도 있고. 지금 한 15일 이상 되면은 14일에서 연약해 보통 그 2주 이상 되면은 개들이 거의 야행성을 가져버려요. 나중에는 결론은 찾기가 그 앞에도 함께 노래까지 나왔고 마을까지 나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야생성이 강해져 잡기 힘들어지는 만큼 포획이 시급하다. 먼저 녀석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주변 수색을 아니, 시작했다. 자유롭게 뛰놀다가 집이 여기서 열흘 넘게 이곳에 숨어 사람들을 따돌리고 있는 녀석. 뭐가 있나요? 팔태류. 녀석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또 발견되고 발자국이 난 방향을 따라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길이 험하네요. 도망갔다고요? 그때 여기 있다. 숲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송아지. 갑작스런 사람들의 접근에 놀란 듯 눈치만 살피고 서 있다. 녀석을 포위하며 조금씩 다가가는 구조팀. 그런데 다가가자 빠른 걸음으로 뒤돌아선다. 그리고는 위협이라도 느낀 듯 엄청난 속도로 주량량을 쳐버리는 녀석. 빨랐나요? 위급 상황에서는 시속 40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송아지. 황급히 쫓아가 보지만 녀석은 이미 사람들을 피해 어딘가로 사라진 상태. 너무도 빠른 속도 때문에 눈앞에서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 내려왔다. 그런데 사람들을 피하려다가 제 발로 야산 아래까지 내려온 송아지. 갑자기 냅다 달린다. 안다. 바친데, 어떻게.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그물망까지 훌쩍 뛰어넘어 마을길을 질주한다. 송아지와의 끈질긴 추격전. 빈틈을 노리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려는데 한 방까지 내리시겠어요. 있다. 여기 올라온다. 야. 속도 붙은 송아지 사람까지 제치고 필사적으로 도망쳐. 어머니. 결국 주인 아저씨까지 따돌려버렸다. 와, 이거는 한두 명 갖고 안 돼요. 유유히 다시 산으로 올라간 녀석. 그렇게 녀석을 또 한 번 놓치고 말았다. 야, 영화 배워도 되겠어. 모두가 망연자실. 송아지 한 마리 잡겠다고 투입된 이 많은 사람들을 무력화시킨 대단한 녀석. 방향은 간지나 아는데 못 따라가요. 어쩔 수 없지. 아까워도. 하지만 송아지 역시 급하게 뛰어간 흔적이 역력하다. 100% 요리니까. 발자국이 난 방향을 따라 다시 한번 녀석.